오사카. 루코상이랑 같이. 출발합니다. 서울역에서 친구 만나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야 되고요. 오랜만에 이 카메라로 인사드리죠. 여행 간다고 카메라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후다닥 후다닥 가봅시다. 왜 이렇게 어둡게 입고 오셨어? 어둡다, 캐리어도 검정색. 저랑 완전 극과 극이신데 지금 보세요. 개웃기네. 되게 일행 아니신 것처럼 가시네 이분. 야, 누가 보면 따로 간 줄 알겠다. 모르는 사람인 줄. 엥? 진짜? 왜지? Long time no see. Let's go. 뭘 걱정하는데 나. Let's go. Let's go, let's go. 비웃으시죠?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미리 하라고 했는데, 구독자 선생님들이 미리 하라고 했는데. 진짜? 네,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다가. 아, 우리 난 파워피니까. 그래요? 유니버샤르. 이거 현장에서 하는 짓이. 뭐죠, 뭐죠? 뭐죠, 뭐죠?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가는 거 아니지, 천천히 가. 그럼, 그럼. 자신 있나? 자신 있어. 나 아직 처리 중이야. 아무튼 예약을 했습니다. 그냥 너 집에 몇 시에 도착할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대충 나 그냥 밤 10시로 해놔. 여행자 보험 들고 계세요? 저나 얘나 뭐 비슷합니다. 제 새벽에 자기 전에 들었거든요, 2시에. 아, 어제 하려다가 그치?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떠들다 보니 걱정할 거야? 저희는 빨리 가서 투숙하고 밥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지금 공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너무 배가 고프고요. 빨리 캐리어 맡기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컬러풀한 곰돌이요. 뭔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귀엽네. 아~ 좋구만. 에어서울은 카운터 D. 가는 길에 그 캐리어 무게 재는 거 보이면 한번 무게를 재고 수속을 밟아봅시다. 인천공항 오랜만에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 와봐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인천공항 처음 오시는 우리 영민 씨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되게 활발하게 걸어보시네요. 그럼요. 신나잖아요. 아, 캐리어를 들고 돌리실 줄은 몰랐네. 싹 가능이지. 무게 재러 가죠. 무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마. 캐리어 무게를 재놓으면 마음 편하기 때문에. 네, 갑시다. 긴장되는 순간. 올라가세요. 아, 싹 가능이세요. 여유로우세요. Next. 야, 노 쇼핑 많이 하고 와도 되겠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갑니다. 오사카 처음 가봐요. 우리 이런 것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저희는 수속을 마쳤고요. 비상구 자리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앞자 넓다 해가지고 비상구 한 번 안 타봐가지고. 근데 오늘 2시간 잤는데 승무원을 도울 수 있을까? 비상 상황이 안 생기면 돕지 않아도 돼. 도울 일이 없으면 돼. 저희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밥 먹고 컨디션 회복하는 게. 그럼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전문 식당가로. 7일 또 왔습니다. 두 달 만에. 뭐 먹을 거예요? 난 뭐 먹지? 저번에 알탕 먹었거든? 오늘은 뭘 먹을까? 아, 그래? 고등어 먹으면 너무 냄새 날 것 같고. 우리 거 맞지? 내놔. 고마워. Thank you. 맛있겠지. 맛있겠지. 잘 먹겠습니다. 나도 일본 투어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역시 여행 전에는 한식이. 와, 매끄러워. 개맛있어. 난 육개장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육개장 우리 학교 가서 약간 맹탕이었어. 육개장 개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땡큐. 고등어. 잘 구웠네. 이 집 맛집이라니까요. 아, 나 민방 가야 되는데. 민방에 가야 된다고? 민방. 어떻게 민방을 민방이로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 예비군도 안 끝났어요. 올리브 형 있을걸 아마? 1층에. 돼지코를 미리 안 사가지고 여기서 사는데 8,000원이 나고요. 개비싸고요. 돼지코 미리 사주세요 여러분. 면세점 오긴 했는데 저 면세점에서 뭐 살 게 없어가지고 집 친구 화장실 가 있는 것만 기다리고 이따가 먹으면은 가겠습니다. 루이비통. 바닐라 라떼 마실래? 바닐라 라떼 드신다고요? 에? 어디서? 드디어. 아, 배고프다. 이제 좀 사는 거구나. 인생 즐거워졌어. 이제 탑승하는 것 같은데 저희 좀 더 이따 하려고요. 날씨도 좋고 커피 맛도 좋고. 자, 대회여행 소감 어떠세요? 대회여행 별 솔직히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겨? 오늘 영민 씨 첫 여행이고요, 해외 여행이고요. 저도 오사카 처음 가거든요. 재밌게 즐겨 오겠습니다. 오사카 처음 가는 소감이 어때요? 오사카 처음 가는 소감? 네. 너무 좋죠. 고용한 가이드예요. 가이드로 고용당해가지고. 고용했어요. 수당 받고. 그래서 공항에서 숙소 가는 버스도 예약 안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서 하려고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보면 또 개 열받아겠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제 다 가볼게요. 다 탑승하고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일본 가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파이널 콜. 야, 나 이제 봤는데 바지 색깔 이쁘다. 이거 왜 이제 봤냐? 이거? 어, 바지 색 이쁘네. 검정색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야, 바지 색 이쁘다. 오. 이 풍경 오랜만이다. 열. 오. 야, 멋있다. 진짜 해외여행 가는 거 같아. 가는 거 같아. 맞아. 깔깔깔. 오모시로이. 오. 이것이 바로 비싼 구석에 맞아. 혹시 뭔가 빨리 숙직을 해야 돼. 우리 허드슨 강의 기적처럼. 어, 나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확실히 일본은 어딜 가도 이 특유의 냄새가 나. 나라마다 그 냄새가 있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되게 확실히 다르네. 어, 오늘 날씨 괜찮은데? 그렇지? 날씨 괜찮은데 이 정도면? 여기가 일본이지? 네. 한국 아니세요. 저희는 간사이 공항에 왔고요. 간사이 공항 처음 와봅니다.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살짝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왔던 거 같아. 땅에 젖어 있는 거니까 비가 왔었나 봐요. 지금 안 온다는 거.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나 비 올까봐 신발 방송했어요. 엥? 진짜? 신기한데? 몰라, 이 셔틀 타고 움직여야 되나 봐. 오, This is Osaka. 웰컴 투 칸사이. 1번 칸사이 공항도 그냥 이런 느낌이고. 바로 나왔네. 바로 나왔다. 가자. 저희
둘 다 짐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20mm 그냥 한국에서 해소하세요. 졸라 귀찮아요. 개빡칠라 그래 지금. 지랄하지 마세요. 그 전에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어려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계속 오류 갔다 가지고 이심 오류 갔다 가지고 지금 계속 이지랄 해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까지 버리고 있어. 그래서 다시 구매를 했답니다. 맞아요. 이번엔 되겠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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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유튜브 틀어지는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유튜브 틀어집니다. 됐다, Let's go. Let's go. Let's go. 버스 타러 가자. 블로그 글을 읽어볼게. 오 간사이공항 5번 출구. 간사이공항 5번 출구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번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Where is 5출? 저긴 A인데? 나가면 따로 있는 거야. 그런가? 한번 나가볼까 일단? 여기로 나가서 5번일까요 여러분? 아 이렇게 나와서. 아 오 똑똑하시네요 영민씨. 저희는 지금 티켓 끊으러 가고 있고요. QR 미리 해놔가지고 주의할 사항이 이거 왕복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여기서 끊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의사항을 잘 읽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되게 뭔가 지금 아련한 색감이다. 꽉 차면 출발하고 꽉 차면 출발하고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지금 개 많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마 짐 찾을 때 이거 보여주면 이 번호 짐 돌려주는 걸. 이거 티켓은 저기 앞에 기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와 메차 오기 됐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Finally 아, 갑시다. 천장 되게 낮아. 아리가또 고추장. 아이 아리가또. 바로 지하철역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 여기서 교통카드 사서 가겠습니다. 오, 예스, 예스. 오, 오, 예뻐. 오. 우와, 개 예쁜데? 나 너 하나 먹고 싶다, 이거.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처음 내렸던 대로? 이제 숙소로 체크인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저희 숙소인가 봐요. 여기 있었네, 바로. 진짜 바로 버스 정류장 앞이네, 숙소가. 맞을 것 같아, 체크인 하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체크인 하고 있어요. I want to write your name, no, his name. 한글 오케이. 한글 오케이? Yes. 나마에모. 나마에모. 한국어. 나마에모 날씨하고 한글에다. 그래도 영어로 쓰는 게 낫겠지? 그래도 영어로 써야지. 이제 방에 가서 짐 풀고 여행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여행을 시작할 거고요. 네, 이제 시작이죠. 아,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죠, 아직. 아직 우리 공항에 온 거밖에 안 했어. 한 게 없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버튼이. 안녕, 곰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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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호. 71면 어디일까? 오, 방에 왜 이렇게 많아? 여기다. 갔다 먹어. 일본 냄새. 오, 야, 뷰 좋은데? 도시 뷰야. 오, 아, 옷걸이, 옷걸이. 오. 그렇구나. 방향제 있네. 방향제도 있어? 잘해. 이런 뷰입니다. 침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역시 일본 호텔답게 쬐깐하네요. 그렇죠? 괜찮네 그래도. 저희는 한국인답게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로 했고요. 안녕하세요. 되게 입구부터가 일본인 게 느껴지죠. 좁아가지고. 무사히 숙소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여행을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쌈박하게 놀고 오겠습니다. 안녕. 화장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네. 오,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화장실 괜찮아. 비대구나. 오,
오, 여기 셀카 잘 나오겠다. 정했다. 여기는 앞으로 제 출근할 때마다 네, 셀카존입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두둥.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랑 정했던 착장 중에 하나죠. 옷도 이렇게 갈아입었고 이제 영민이랑 같이 오늘은 오렌지 스트리트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전면 수정을 해가지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옷도 갈아입었고요. 시간이 막 많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6시 반이어가지고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 밖에 영업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준비되셨나요? 저희 네. 이제 여행 시작인데 준비됐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미도스지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길치지만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마음으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서브웨이 미도스지 라인 앞으로 쭉 가래요. 고 스트레이트. 이제 도쿄 지하철은 적응이 됐는데 오사카는 또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 영민이가 여기 영등포 느낌 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영등포 느낌 좀 나는 것 같아. 신기해. 미도스지 라인 발견. 귀여워. 한민이다. 우와 대박 대신기해. 저층 통행인데 에스컬레이터만 이렇게 우측에 쓰나봐요. 아닌데? 이쪽 맞잖아. 모르겠네. 잠깐만 여긴 것 같아. 죄송해요. 제가 길치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길치와 함께하는 여행. 아 저도 길치여갖고 이해합니다. 오렌지 스트리트. 오 막 이런 옷들 파네. 오 근데 내 감성은 아니. 제가 오렌지 스트리트래요. 옷을 진짜 많이 팔아요. 왜 오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옷들 귀여운 거 많네. 와 이거 색감 예쁘다. 예쁘다.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뭐 할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야지. 마음에 드세요? 네. 좀 고민되시나? 근데 잘 어울린다. 야 오늘 바지랑 잘 어울린다. 아니 아우터 왜 이렇게 다 잘 뽑혔냐? 예쁜디? 두 번째 브랜드는 베이프로 왔습니다. 영민 씨께서 이 브랜드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화려한 옷들이 많다 여기는. 이 브랜드 처음 보는데 되게 화려한 옷들이 많네. 네 첫 구매 축하드립니다. 예. 오메데토. 와서 처음 돈 쓴. 그러니까 드디어 쓰셨네. 첫 쇼핑 with travel wallet 7-11.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코난 너무 귀엽잖아요. 그쪽이 좋아하는 코난 제가 발견해드렸어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 잘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있네. 그러게요. 수술 얼마 때 갈까? 아까 110엔 때 간다 그랬나? 그치? 돈 나오겠네. 오! 헬로! 현금. 아, 110엔. 도쿄에서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렌지 주스. 맛있어 보여. 108엔. 그치? 이벤트 하나 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IC 카드 탈취. 안 되나? 그런가? 아니 계속 안 되다가 왜 안 되지 했는데 갑자기 돼가지고 직원분이랑 소통 오류 레전드 서로 맛있으세요? 개시원해. 개 웃기네. 이거 막 괜찮지? 되게 신기한 맛 나요. 과일들 모아놓은 그 맛이어가지고. 오 게다가 이거 되게 좋네. 재활용 페트병이네. 100% 리사이클링 페트병. 좋은 일 하시네. 뭐해 이 녀석들? 어? 어린놈 쌔기들이. 여기 fucking rabbit이라는 브랜드 구경했는데 되게 귀여워가지고 혹시 언젠가 살 수 있으니까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귀여워요. 조금 숭하긴 한데. 네. 그러게 나도 궁금해 그거.
저 이제 어디 가게요? 도톤보리? 오, 기억력 최고. 무슨 무대 의상 같아, 아이돌들. 그럴까? 되게 화려하시네. 양념 불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개신기해. 야, 여긴 영업 중이라고 크게 적어놨네. 영업 중. 어, 냄새 개 좋다. 라면집인가 봐, 그치? 뭔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대기. 아빠도 해와. 오. 사람 되게 많아. 여긴 이름이 뭘까? 이거는 참아야 된다. 아, 근데 후드티 너무 쫀쫀하다. 참아. 제 건데. 고민 좀 해봐야겠다. 아, 근데 이쁘다. 나 잘 어울리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죠? 고민 좀 해봐야겠어. 가지고. 그치? 어, 왜 이렇게 예뻐? 예뻐, 예뻐. 오우씨. 회색이 하나 있어야 또 남자의 멋 아니겠습니까? 뭔지 알지? 집업 이쁘다. 아, 이쁜 거 왜 이렇게 많아? 눈 돌아가겠다. 너무 예뻐, 너무. 옷 사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쁜 옷이 많아가지고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많이 아마상이다. 1650엔? 조금 가격이 있긴 하다잉. 그치. 저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뭔가 지금 조금 살짝 활락의 거리에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탈출하겠습니다. 고아이. 여기 다 클럽 그런 바 그런 데인가 봐요. 조금 막 호스트 바 막 그런 데인가 봐요. 여기 한식집 딱 보자마자 둘 다 어, 이거 한식집 아니야? 이랬는데 딱 그 적혀있네. 한일관? 한일관이래. 한일관 이름이. 여기 한신 포차도 있고요. 내 최애. 오사카. 만족스럽고요. 저희 아직 뭘 안 먹어가지고 좀 더 돌아다니다가 맛있는 걸 먹어봐야겠어. 오사카 처음 와봤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뭔가 도쿄보다 살짝 더 이벤트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배들 지나다니는 거 인사도 좀 나누고 안녕 인사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글리코상, 글리코상이랑 같이 사진 좀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대단하죠? 친구랑 여행 가시니까 뭐 많이 먹겠어 했는데 친구랑 여행 와서 더 안 먹었다. 맞아. 한국에서 그것도 일본에서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한국에서 한식 한 번 먹고 일본에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한 끼도. 하나 둘 셋. 야, 잘한다. 핸섬. 아, 잘생겼다. 아우, 아우. Pretty. Have a good day. Bye. 전체적으로 괜찮네. 괜찮차. 세븐일레븐에 왔어요. 이제 저희 일본에서 첫 먹겠습니다. 아까 그 맵도 기억나? 기억. 대충 보면 알 듯? 초야. 복숭아가 들어간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맛있겠다. 또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아, 근데 생각보다 삼각김밥이 맛없더라. 꼭 개질만한. 여긴 빵천국. 과거 빵돌이었던 사람. 우와, 이거 뭐야? 개가 들어간 거야? 아, 개 모양이구나. 이거 뭐야? 오,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는데? 사보자. 컵라면 하나 드세요. 좀 끌리는 디자인으로 아니면 맛 위주로. 열심히 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일본에서 첫끼 식사예요. 귀족 시간 같은 거 사야 되나? 효과 있냐? 별로. 전당비 안 써봤어. 군대에서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 남자는 그런 거 쓰지 않는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돼. 아깡바 아깡바. 네.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아노 스이마센 카도. 아. 아무것도 몰라. 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까 카드 결제 안 됐던 이유가 결제가 안 됐다는 소리인 줄 알고 카드를 뺀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카드를 빼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직원분이 당황했구나. 그래서 직원분이 계속 이랬구나. 저 이제 가서 씻고 먹을 거죠. 씻고 밥 좀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요. 젓가락이 안 보입니다. 젓가락 없어? 죽겠네. 어떡하지? 손으로 먹을 수는 없는데. 있어 젓가락 있어. 와, 너 좋네. 천사다. 텐사이 데스. 아리가 도자마스 직원분. 나 먼저 씻을까? 너 먼저 씻을래? 너 먼저 씻을래? 그래요? 저 먼저 씻을래요. 에어컨 어딘지 찾다가 여기서 찾았어요. 이렇게 로우, 미드, 하이. 신기하죠? 왜냐면 아마 씻는 것도 저도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으러 들어왔고요. 배가 고파서 후다닥 씻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 씻었습니다. 하루에 착장 두 개나 했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나대지 않으려고요. 내일 입을 옷은 미리 꺼내놨지롱. 봐봐요, 냉장고 개쩔까며 다쳤어요. 이렇게. 아, 배고파. 일본에서의 첫 끼입니다. 일빠따 식사. 얘 뭐더라? 치킨 그 에그 뭐 시킨 거? 치킨 에그. 맛있겠다. 좋죠. 냄새 개 좋아. 오, 물. 물이 샤프다 맞네. 오, 뭐야? 개신기. 그냥 바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어. 아, 오. 손이 섬섬 옥수시네요. 손 예쁘죠?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전 손이 투박해가지고. 부어서 비벼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이 해가지고. 그런가? 그런 거 같은데? 네네네네네. 아, 이쪽으로 뭐야? 갑자기. 저 물 부어놨으면 큰일 났어. 좋댔지 뭐. 보이시죠?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걸? 되게 안 짜고 걱정했던 것보다 안 달아요. 살짝 기름지긴 한데 신기한 맛이 나네. 동불소주 들어가 있는 느낌. 계란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물 좀 끓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물 끓는 소리 나는 것 같아. 아까 뭐가 잘못됐던 거지? 그냥 우리가 못 기다렸던 거. 아, 그런 거야. 참을성 없는 한국인 했던 것으로. 일본은 솔직히도 저희 집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사진으로 너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자고 했어. 누나가 누나 만들어주고 보여드릴 거야. 여기 초점 잡혀라. 하나씩 떨어지는 안 잡히네. 그냥 먹겠습니다. 이걸로 찍어. 좋았다. 방울 바뀌었어. 아, 되게 늦게 끄네. 왜 이렇게 늦게 끓어? 너무 늦게 끓는데? 가지고 올까요? 따뜻해요. 어우, 뜨거워요. 저거를 떼야 돼. 뭐? 이거. 아, 이거를? 어, 자석이야. 뜨거르. 빠바밤. 여기 보온에 불이 켜져가지고 이거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오, 열도 떨려. 뭐? 아, 이거 그건가 보다. 그럼 작동시켜. 아, 되게 오래 많이 넣어야 되네 생각보다. 물을. 어, 그러네. 전분이. 오, 된다. 됐어. 11시 37분이니까 11시 40분에. 아니, 에어드랍 켰는데 강슬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근처 방에 강슬기님이 계신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레들베베 팬이거든요. 그거 나야 이래가지고 개 당황. 강슬기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정산도 중요하거든요, 여행에서는. 아시죠? 이제 컵라면 먹어보자. 컵라면 먹어보자. 대성현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지? 먹고 싶지? 죄송합니다. 너 말대로 짠맛이 훅 올라온다. 오, 짜. 너무 짠데? 밥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엄청 짜요. 물을 많이 넣는 이유가 있었네. 엄청 짜요. 컵이 이래가지고 아니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꾹꾹 눌러 담았나봐요. 내 얼굴 빵빵 부어도 이거는 솔직히 이해해 주셔야 된다. 아, 맞네. 응. 짜잖아. 너무 짜. 그렇지만 배고파 죽겠는데 안 먹을 순 없어. 어? Why? 우리 왜 맥주 안 꺼냈죠? 제일 중요한 거. 맥주를 안 꺼냈어.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광고판에 되게 엄청 많은 거예요, 광고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와봤어요. 초야?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핑크샷을 해가지고 사왔는데 얘는 호로요이 포도맛.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포도맛이. 근데 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사봤습니다. 맛있겠다. 연기가 수르륵 올라왔어. 레몬 냄새 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맛있는데? 어때요? 아 근데 술 맛이 나. 얘는 술 맛이 나. 구도인 이유가 있었네. 바로 얼굴 빨개지겠는데. 나도. 내일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데 아직 어디에 가는지도 안 알아봐가지고 사진 정리도 하고 그것도 알아보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맞네. 아 맞네 이러고 있는 거 보셨죠? 광고 보고 궁금했던. 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큰일 났다. 정말 여러분들 한두 번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오 냄새 확 나는데? 그래요? 이거는 알코올 4도입니다. 이거는 4도예요. 짠. 오, 오 매실죽. 오, 오. 매실 아니야 이거? 자두가 아니 복숭아 뭐래 말 다 달라. 자두도 복숭아도 아니고 복숭아 자두도 아니고 매실인가 봐요. 너무 맛있어요. 개 내 스타일. 우와. 저 매실 좋아하잖아요. 나 이거 사갈까 봐. 나 이거 사서 가야겠다 한국 갈 때. 진짜 맛있어요. 완전 우메슈 같아요.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처음에 편의점 한국에서 열심히 야식도 참고 맥주도 참고 노력했거든요. 진짜. 다들 만날 때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빠져 보이냐 물어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뭐해 지금 다 처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내일 얼굴 빵빵 붓게 생겼네. 내일 저는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영민님 입고 자려고요. 설마 민도께 발등 찍히겠어요. 못 일어나면 또 못 일어난 대로 재밌어. 일본 오면은 세븐일레븐에서 꼭 사 먹는 거거든요. 이거 치킨 커틀렛 소스, 치킨 가스 샌드위치랑 영민이 픽이에요. 콘앤 마요네즈. 세븐일레븐에서 꼭 사먹는 피쉬버거. 저 맥날 피쉬버거도 좋아했는데 아무튼 배가 좀 부르긴 한데 제 사전에 사온 걸 안 먹는 건 없습니다. 홍익인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죠.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어. 딱 예상한 그 맛. 약간 이런 맛 좋아해. 뻔한 맛? 호로요이 그레이 플레이버. 완전 포도주스 냄새. 완전 포도주스 냄새. 맛도 포도주스 맛이. 제가 일본 오면 꼭 먹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닭살이 부드럽다. 근데 내가 이런 샌드위치 조금 싫어하는 거. 입천장에 붙어 빵. 닭다리살로 만들었나봐요. 되게 부드러워요. 줄여서 대부. 전 이거 세븐일레븐 히시버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하루종일 굴다가 먹어서 그런지 벌써 배불러. 오늘 꿀잠 예약. 그리고 내일 기사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도 예약. 미쳤는데요? 다리 피 터지는 거 개웃기다. 뭐 여기도 별반 다를 바 없긴 합니다. 양심하고 자야 되니까. 저는 그럼 하나만 7시 반 하나만 맞춰놓겠습니다. 존나 시끄러운 거 맞추면 너무 민폐려나 옆집에. 옆집이래 옆방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걱정하는 게 내 최근 제일 마지막 해외여행에 베트남이었는데 그때 혼자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맨날 아침 10시 반 일어나고 이랬거든. 아침 11시 일어나고. 제 목표는 2시 안에 사진 정리랑 다 끝내고 적어도 5시간은 자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렇게 됐어. 맞추는 거 같아.